안녕하세요, 한시현입니다. 오늘은 직접 만들기 어려운 피자를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것도 맛있는 김포 금쌀로 만드는 이색 밥 피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이 이제쯤 상승됐을 거라 생각해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재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김포 금쌀, 그리고 토마토 소스, 피자 치즈, 계란, 햄, 양파, 소금과 후추입니다. 첫 번째는요, 계란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춰주시고 버무려주시면 돼요. 밥을 이렇게 다 버무려줬으면 밥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재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유를 먼저 팬에 두르고 양파와 햄을 볶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자, 재료를 다 볶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재료 준비는 정말로 끝이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밥 피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념된 밥을요, 프라이팬에 딱 펼쳐주시고 한쪽 면이 익으면 뒤집어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주고 난 뒤에 토마토 소스를 윗면에 발라주시고 볶은 재료를 위에 또 깔아주시고 맨 마지막으로 피자 치즈를 쫙 뿌려주시면 피니쉬! 이야, 이야, 오, 오. 짜란! 자, 이렇게 밥 피자가 완성됐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맛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김포 금쌀로 만든 이색 밥 피자를 해먹었는데요.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집콕 레시피가 필요할 땐 저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김포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바이바이! 먹을까요?